여자를 처음 만난 날. 오늘 또아 봄이 빅풋과 함께 사과를 따라왔나 봐요. 잘 익었네. 향기 좋지. 정말 맛있겠어. 또. 왔어. 리자네. 안녕 금발 괴물. 프랭키는? 저기. 여기 있는 거 가져갈게. 그래. 고마워. 리자? 리자! 오지 마! 뭐라고? 또 미안. 오늘은 이만 갈게. 다음에 봐. 리자 왜 갔어? 네가 모르면 누가 알겠니? 안 도울 거면 다시 저리 가서 놀아. 또. 그런데 리자는 왜 프랭키만 보면 도망가? 꼬리 때문에. 꼬리? 빅풋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? 원래 리자가 경계심이 많고 겁도 좀 많거든.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프랭키가 호기심도 많고 장난을 좋아하잖아. 예전에 리자가 이 동화마을에 이사 온 날 프랭키가 숲속에서 처음으로 리자를 본 거야. 뭐 있어? 뭐야? 난 프랭키. 이름 물어본 거 아니거든. 그런데 뭐해? 껍성. 이건 뭐지? 그게 리자 꼬리였거든. 그랬는데 갑자기 혼자 놀라더니 도망가는 거야. 그래서 도망간 자리를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. 꼬리잖아. 나 때문에 꼬리가 잘린 것 같아. 뭐야, 안 잘렸어? 아니,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냥 떨어져 있었어. 이게 말이야. 이제 어떡하지?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. 찾아주고 치료해주면 되지 않을까? 그렇지?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어딨지? 와! 찾았다! 살금. 뭐지? 왜 그래? 나 또 꼬리 떨어뜨렸나봐. 그럼 꼬리가 두 개야? 그런가? 그렇게 이젠 꼬리 두 개를 들고 리자를 찾으러 돌아다녔지. 키노키오! 키노키오! 혹시 키는 요만하고 리본을 단 도마뱀 못 봤어? 리자? 걔 이름이 리자야? 얼마 전에 이곳 동화마을로 이사 왔다던데. 근데 리자는 왜? 프랭키가 좀 실수를 해서 뭔가 돌려줄 게 있거든. 그래? 아까 보니까 밤나무골 근처에 있던데 지금도 있을걸? 우와, 고마워 피노키오. 그렇게 또 리자를 찾아 밤나무골까지 갔었지. 뭐야, 없잖아. 혹시 쟤 아니야? 어디? 리자! 또 꼬리가! 괜찮아! 꼬리 세 개다! 세 개! 정말 도대체 왜 자꾸 쫓아오는데? 미안, 난 꼬리를 돌려주려고. 뭐? 꼬리를 돌려줘? 빨리 돌려주면 붙을까 싶어서. 너 바보야! 생각해봐, 꼬리가 어떻게 다시 붙어? 그러니까 누가! 잘하면 붙지 않을까? 난 도마뱀이야. 봐봐, 도마뱀은 꼬리가 떨어져도 또 자란다고. 계속? 그래, 계속! 이봐!
나도 몰랐는데 정말 금방 자라더라고. 그런데 꼬리가 왜 이렇게 잘 떨어져? 아냐! 네가 자꾸 놀래키니까 그런 거야. 안 아파? 안 아파! 아무튼 꼬리 필요 없으니까 제발 쫓아오지 마, 알았어? 어이구, 정말. 우와, 정말 정말 신기하다. 신기하긴 됐고, 쫓아오지 마. 뭐, 그런데 쫓아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쫓아갈 프랭키가 아니지. 어? 리자! 아, 리자! 아! 아! 뚜, 잘 먹었어? 여기 두고 갈게. 리자! 그거 말고도 정말 많았지. 그랬구나. 리자가 그렇게 귀찮아하는데도 프랭키는 얼마나 좋아하는지. 또, 또. 리자. 또, 혹시 내 리본 못 봤어? 리본? 아까 넘어지면서 잃어버렸나 봐. 어떡하지? 그래? 어디지? 이거니? 아! 와! 찾았다! 자, 큰 발 괴물도 도움이 될 때가 있네. 나는? 어? 넌 누구? 리자가 저렇게 귀찮아해도 프랭키는 리자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.